누군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 중 하나, 바로 사기입니다. 나날이 고도화되는 범죄에 수사당국의 고민도 깊어만지는데요.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. 그 고민의 현장에 나경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이게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지 대충 대법 취소라도 빌리시고. 영화 시민 더키의 한 장면입니다. 주인공 더키는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3천만 원을 뜯겼습니다. 이 영화는 2016년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는 8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. 최근엔 한층 진화한 사기 수법인 투자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는데 집계된 피해액만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. 한 술 더 떠서 이제는 딥페이크까지 범죄에 악용됩니다. 얼굴에 그런 혈류 변화 같은 거를 탐지하거나 프레임 단위로 분석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딥페이크를 또 탐지하는. 대응 기술 역시 범죄만큼이나 빠르게 발전합니다. 발신 번호가 변작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화회선을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문자 측면에서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계정을 정지를. 하지만 문제는 제도입니다. 기술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제도적 기반이 없다면 나날이 고도화되는 범죄보다 항상 한 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. 단일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못합니다. 사기 범죄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단일화된 협업 체계를. 사기 범죄의 피해 회복률은 3% 수준에 불과합니다. 이 때문에 앞으로 구축해야 할 민관 통합 대응 시스템에는 예방과 수사, 그리고 피해 회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연합뉴스TV 나경일입니다.